주인은 제 얘기를 줄이고 질문을 받는 거예요. 자, 여기 칭찬의 양파도 춤추게 만든다. 실제로 양파 실험은 들어보셨죠? 네, 실제로 이제 EBS에서도 그 실험실 안에다 양파를 넣고 좋은 음악 틀어준다고 그러고 그게 틀어주니 3주가 지나니까 양 반육 상태가 다르고 또 이 욕들은 양파 쪽에는 한 3분의 1 정도는 아예 그 씨앗을 내지 아니고요 새싹을 내지 못하더라. 그런 실험, 다양한 실험들이 있습니다. 또 방송국에서 한 밥풀에다 밥알에다가 대놓고도 욕을 했더니 밥 칭찬을 드리는 모습 밥을 잘 이렇게 누르게 되는데 욕들은 양파는 곰팡이가 피더라. 그런 실험은 무지무지 이렇게 다양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못난 행동하는데 칭찬을 하란 말이에요. 벌써 열받아서 죽겠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칭찬하는 것보다 매일매일 닥치는 내 눈앞에 닥치는 현실은 애들이 못난 행동을 한단 말이야. 그럴 때는 어떻게, 특히 이럴 때 큰 애하고 작은 애하고 다툴 때는 꼭 엄마 앞에 와서 다툰다. 왜 그럴까요? 그 목적이 있잖아. 편들어 달라는 거야. 그럴 때 어떻게 할까? 자, 초성 퀴즈. 온라인 행동을 다루는 기준이 저는 제가 교직에 35년 있으면서 지금도 선생님들 연수를 하러 가요. 제주도도 가고 부산도 가요. 다음 주에 부산도 가고 이렇게 갑니다. 저는 이것 때문에 제가 시트 쳤다고 교사로서 아이들이 못 본 척 온라인 행동할 때 또 교사로서 아, 센스 있으시다. 진짜 눈치 빠르신데 그 상품을 뭘 책을 주세요. 책 벗고 열고 요거 아니 진짜 나 센스가 대단히 있으신 거야. 쉽게 맞출 수 있는 게 아닌데 답이 나왔어. 이게 그레이트 저 책에 보면 그 책 받으실 자격이 있네. 이 책에 13장이나 한 챕터가 이걸 돼 있어요. 거기서 쓸 수 있는 거예요. 못 본 척하는 솜씨라는 거예요. 한 챕터를 할애하는 만큼의 리더십이라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할 수 있는 리더십의 첫 번째가 애가 좀 못난 행동하고 찌질한 행동할 때 딱 근데 무관심한 건 아니죠. 보고도 못 본 척 딱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리더십이에요. 이렇게 훌륭한 교사를 모시고 책에 그런데 사실은 속으로 부글부글 열이 올라와. 내가 성인 분야도 아니고 그래서 그럴 때 제가 속으로 부르는 노래가 네비도송이에요. 네비도 저도 지혜로운 목소리 네비도 속으로 막 부글부글 끓어오를 때 저는 이제 애들보다도 사실은 최근 한 6년간을 우리 어머니 치매 때문에 엄청 고생했어요. 말 안 되는 말씀 하실 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 그럴 때? 못 본 척 해야지. 그러면서 속으로 노래 부르는 거예요. 내비도 내비도 이렇게 노래 부르고 겨우겨우 버텼던 어머니들께서도 같이 불러보시면 되는 시입니다. 내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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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혜의 목소리 내비도 몇 번 부르시면 좀 가라앉습니다. 내비도.
비로소 목본청이다. 이거를 자 바로 이렇게 해야 된다. 독도 할아버지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병원에 그 의사가 딱 청진기를 대니 아 할아버지 돌아가셨다고 심장마비로 이제 간호사한테 다 처리해갖고 응급실로 모시라고 영안실로. 그러고 이제 영안실로 이렇게 할머니가 이제 이렇게 할아버지 뒤를 따라가는데 이 할아버지가 가다가 깨어난 거예요. 깨어나갖고 이제 할머니가 뒤따라 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우 나 좀 살아봤으니까 얘기 좀 해달라고 막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먼저 좀 완전히 이제 냉동고로 들어가게 생겼단 말이야. 말을 안 나오고 더 애절하게 나 좀 살아봤으니까 얘기 좀 해달라고. 그러니까 이 할머니 하시는 말씀이 할아버지 다리를 치면서 이 양반아 의사가 죽었대는데 왜 이렇게 말이 많으냐고. 제가 봐도 웃겨요. 남자가 나이 들면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어. 그런데 이제 그때 다 못 본 척 하는 것이 아니고 위험하지 않고 해롭지 않고 위험하지 않고 근데 다만 내 속이 부글부글 할 때 그럴 때는 이것이 현명하다. 그래서 의도적인 무시라는 교육학 체계도 높이 나오는 그런 표현입니다. 못 본 척 하라. 근데 그래도 와서 계속 때를 쓸 때는 이 치유적 무엇을 해도 좋다. 자, 뭔가 초성 그 상품도 무엇을 해도 아 그러면 네 치유적 무엇 영상을 보시면서 Hi, I'm Heidi, and I lead engineering for Grammarly Business. I've always been a word nerd. From my early days, I was a spelling bee winner in middle school, and in high school, I... So what are you reading about? Reading about? Yeah. Yeah. You live right here, remember? I don't think so. Look around you. See, it's your... 남편. It's your conch. Yeah. 이때 딸내미가... I can take you home. It's getting late. We should all probably go. Yeah, probably. I think it's time for all of us to go. Yeah. Yeah, I'm gonna get my jacket and my keys. Yeah, let's get out of here. Okay, jackets. Okay, sure. Everybody come on board and get out. Thank you. Very well. Yeah, thanks, Gordon. Come on. Seatbelts. What, you're in the middle? Are you serious? Well, there's a matter, does it? Oh, sorry. Sorry, I don't have a luxury automobile. We have three vases. Everybody good? My hand is in my robot. My hand is gross. I'm gross. 15분 뒤에 어디에 도착했어요? 자, 상품 고르실까요? 뭘 고르실까요? 하트 상품 있어요. 하트 상품 있어요. 네, 좋습니다. 박수 주세요. 저는 그 어머니 치매를 감병하면서 막 고생을 많이 가출도 했어요. 이 박사님. 못 견뎌서. 그 다음 나중에 어머니를 때릴 것 같은 내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치매 교수가 우울증, 약물 치료까지. 그러면서 어떻게든 어머니와 평화를 유지하려고
영어과가 그 디멘시아, 그 치매와 관련된 영상들을 엄청 검색했는데 바로 이 대목에서 제가 숨을 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왜 어머니는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로 생트집을 봐가지고 집안을 옮긴 집안이 이렇게 만들었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래서 치유적 무엇? 치유적 거짓말을 해도 세러피틱 필링 치유적 거짓말 서로에게 해가 되지 않는다면 거짓말을 하는 것도 이것이 지금 현재 간병, 치매 간병 뜨거운 논란이 되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세러피틱 필링 치유적 무엇? 거짓말이죠. 그러면 애가 두 마리가 다툴 때 꼭 엄마 앞에 와서 다툰단 말이야. 어, 근데 뭐 딴 바쁜 척하고 뭐 하고 하다가 그래도 안 될 때 어떻게 했나? 얘네들은 무슨 심각해서가 싸우는 게 아니라 엄마가 자기 편 들어가려고 싸우는 건데 엄마 앞에 와서 싸우는 건데 그럴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고 계시죠? 어? 둘이 신분을 안 계세요? 애 둘. 그럴 때 어떻게 하죠? 싸우세요. 네. 그렇게 이제 거짓말 리스트를 갖고 계셔요. 저도 이제 어머니께서 때를 쓰실 때 거짓말 리스트를 갖고 있어요. 미리 평소에 연구해 놓고 그러다가 하나씩 가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엄마 앞에서 아빠 그렇게 엄마 앞에서 그럴 때도 거짓말 리스트를 갑자기 제가 흔하게 쓰는 방법은 어? 잠깐만 전화 받으면 네. 어 그래요 어뭐뭐 이게 뭐 그래 어 알았어요 저 안상 때까지 이게 아주 손쉬운 방법. 식사할 때도 꼴 사람 얘기 자꾸 자기 얘기 듣기 싫은 얘기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럴 때도 나 잠깐만요 나 무슨 또 방을 전화하는 척 하는 거야. 이 정도 연기는 되잖아. 그렇게 하셔도 되고 또 마트에 갔다 온다고 나갔다 오셔도 되고 그래서 김을 자꾸 빼야 돼. 자 이제 이것도 치유적 거짓말 못하는 이걸 못 본 척하자. 두 번째 그래도 자꾸만 그러면 슬그머니 거짓말해도 괜찮다는 거. 세 번째 근데 이게 결론이에요. 앞에 거는 좀 중요하지 않고 왜? 어 선생님 칭찬 좋은 거 몰라요? 저도 알아요. 근데 칭찬할 게 있어야죠. 이게 어머니들이 가장 큰 고민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분석을 해봤지. 왜 칭찬할 게 없냐? 칭찬의 기준을 못 찾아서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다행히 제 인생에 다행인 게 뭐냐면 그 서울시교육청에서 영어교사들을 20명이 10명이든가 그때 선발해가지고 미국의 학교에 투어를 시켜서 3주를 가서 봐라 이런 거야. 가서 무슨 연수를 받는 게 아니라 그냥 학교를 관찰하는 거야. 초등학교 중학교 근데 거기 가서 보니까 와 제가 새 세상을 보는 거는 그 나라의 학생들은 정말 그 인종이 짬뽕이야. 아프리카에서 보네 아시아에서는 남미에서 오는데 뭐 이게 다 다양한 학력이 다 달라. 스타팅 라인이 다른 거야. 그렇겠죠. 그런데 이 교사가 애들마다 다 칭찬해 주는 거야. 아니 저 사람들과 좀 못하는 애가 있다고 해. 우리는 다 더구나 단일민족이야. 1등부터 꼴찌, 몇십만 명까지 다 재고 살아왔어. 근데 거기는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칭찬의 기준이 각자 그 아이의 과거라. 그걸 보고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와, 당신은 칭찬의 화신입니다.
일체가 표현했어. 그랬더니 바로 이분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칭찬해 줄 수는 없다고 해야 돼? 각자 아이의 과거에 대해서. 아, 그래서 제가 그때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학급 운영을 할 때도 3월 첫날에 그렇게 얘기해요. 선생님은 여러분들을 칭찬과 인정으로, 근데 칭찬하고 인정은 조금 다릅니다. 그냥 칭찬은 이러고 그러니까 평가하는 말이 들어가는 거고, 인정은 그랬구나, 너 변했구나, 오늘은 일찍 일어났구나, 그런지 일찍 일어나서 참 훌륭하다, 이렇게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행위, 그걸 알아주는 것만으로도 애는 이미 보상받은 거거든요. 1년 연말을 저희 개인적으로 더 선호하는데 좀 어려워서 칭찬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아이 행동에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아이의 행동에 알아주던 변화를 알아주셨음을 아이에게 알려주는 일련의 과정. 그것이, 그것이 이제 말로일 수도 있고 카카오페이 머니로도 될 수 있고 뭐 다양하게 될 수 있는 거죠. 일련의 과정을 인정해 주시고, 우리가 어려운 건 뭐냐면 늘 누군가 엄마 친구 딸이나 엄마 친구 신선하죠? 네. 저도 이거 찾는데 몇십 년이 걸린 건 없었어요. 근데 이것이 칭찬. 오늘 또 프린트 받으셨죠? 구체적인 예 살짝 들어드리면 이게 600명 중에 597등 아이의 작품입니다. 중학교 2학년인데 정말 내가 아무것도 안 해. 학교에 와서 중학교 2학년째 여학생인데 요 정도 앉았습니다. 요 정도 하면 수업 시간에 아무것도 안 하고 부동자에서 앉아있어. 좀 무서워. 시비도 걸기 어려워요. 교무실에서 담임선생님한테 어떤 애가 그렇지. 그냥 한마디 딱 하신 게 600명에 597대요. 볼 때가 아니라 이게 느낌도 아니지만 볼 때가 아니라 신경 쓰지 마세요 이런 뜻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우연히 이 아이 연습장을 보게 되는데 아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아하 그래서 아마 또 만화가 되었지 싶은데 범죄를 듣지 않았습니다. 예명을 쓸 수는 있어가지고 걔한테 야 너 그럼 교과서에 있는 단어 만화를 그래도 줄래? 그랬더니 그 다음날로 그려왔어요. 사실 이 아이 덕분에 제가 퇴임하고 이렇게 감사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없었으면 저기 오늘에는 제가 없어요. 이 아이가 너무 잘 그린 거야. 이게 사실은 어머니들은 7번의 퀸을 보고 잘 그렸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저는 10번의 윈드 바람을 보고 와 몇 줄 몇 개를 대담하게 바람을 끌어버리잖아요. 보통 실력이 아니에요. 얘한테 이게 바로 원본입니다. 제 인생을 그러니까 파이트를 지우고 밑줄을 긋고 그 반 애들한테 나눠줬더니 반응이 완전 달라져. 제가 설명할 때 다 딴짓하고 격렬하는 눈치. 저 아저씨 뭐해? 이런 눈초리로 보던 애들이 하더라. 그러니까 얘를 격려하는 차원에서 그때가 2학기 말쯤이었죠. 진작에 알았으면 제가 좀 행복했을 텐데. 그리고 다음 학년 교과서 자습서를 갖다 주고 중3 자습서 갖다 네가 그려줄래? 그랬더니 다 그려줬어요. 그래서 제 속이 막 뽑힐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아이를 너는 이제 이런 유혹이 자꾸 우리 부러 어른들에게 자꾸 이런 게 넌 만화만 만화 그리는 것 말고 차라는 게 뭐 있니? 너는 블럭 막 블럭 만드는 것 말고 차라는 게 도대체 뭐 있니? 그거 만들어서 밥이 나와 국이 나와 이 조국밥.
며칠 전에 일이에요. 며칠 전에 한 특수반 학생인데 지적발달 잘하는 학생. 말을 보시면 많이 툭툭 치죠. 일반적이지 않아요. 가령 저 기억하시면 그림자를 그리는 그림자를 그린다고 하는 얘기가 없어요. 특수반은 그러니까 문득 제 생각이 나서 저한테 톡을 건 거예요. 저하고 톡을 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겁니다. 근데 월요일에 시간 되면 전화 드릴게요 이랬어요. 월요일에 통화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지 뭐. 근데 제가 그 아이의 톡에 나온 프사를 보고서 딱 아는 거예요. 이렇게. 아, 암기구나. 그 아이의 프사도 얘하고 대화를 주고받고 난 다음에 특수가 도대체 뭐가 특수야? 회의가 와. 이건 또 ADHD라고 또 들어보셨나요? 네. ADHD가 지금 우리나라 선생님들의 그냥 절절맨사인데 또 왜 선생님들이 절절맨이냐면 ADHD가 주의력, 주의 집중력이 없는 게 아니라 어디 한 군데 꽂히면 전이가 안 돼. 지금 얘도 보시면 얘는 고3 하는데요. 너무 얘기 이쪽으로 하다가 통과를 할게요. 얘는 이 남팔각기에 다니는데요. 근데 제가 아까 유튜브 영상을 7천 개로 올렸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조회수가 180만인가 밖에 안 돼. 돈이 여태까지 총 번 돈이 10달러 만 원밖에 안 돼. 그런데 그중에 이 영상 올려놓은 게 조회수가 20만입니다. 얘는 이거 가지고도 사실 먹고 살 수 있을 건가요? 근데 우리는 그냥 그 자유학기제가 왜 존재하는가? 자유학기제 때 이런 걸 찾아내야 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애들을 팡팡 스타로 팍팍 키워줘야 되는데 이게 근데 사실 선생님들도 그 부분에 자유학기제의 본취지를 100% 이해했다는 게 어렵죠. 그러니까 자유학기제는 지금 이런 식. 실컷 자기가 좋아하는 뭔가를 해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지. 그리고 야 이거 가지고 밥이 나와 국이 나와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왜냐하면 어떤 식으로 알바를 해서도 죽지 않아. 알바를 해서도 먹고 뒤집어서 말하는 알바를 해도 먹고 사는 세상에 뭘 그렇게 연연하고 사냐. 네. 네. 그건 뭐 그리고 요건 좀 특이한데 얘는 3월 첫날 중학교 1학년 때인데 3월 첫날 교실에 영어 교과실에 왔는데 들어와서 쭉 엎드리더니 쫙 뻗어서 자. 대한민국 애들이 워낙 요즘 졸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푹 자. 근데 어느 만큼 자는지 아는데 어이가 없어서 근데 종이 쳐도 잠을 못 깨. 그 제가 이런 그 여학생을 위해서 산 무기들이
여학생을 건드릴 수 없는 성추행을 공소장을 해. 그래서 애를 깨우기 위해서. 그래서 이걸 시트 쳤어요. 왜냐면 내가 눈뜨기 전에 웃었고. 근데 얘는 얼마나 뚝중이시나 뭔지 몰라.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야 수학 끝났다. 얘 때문에 별짓을 다 했는데 그랬더니 선생님이 어쨌든 지를 공격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도 나를 보는 눈이 좀 더 어려워졌어. 근데 그 다음 시간에 암기야 너는 어떻게 이렇게 잠을 푹 잘라. 예, 밤에 제가 좀 바빠요. 뭐 하느라고 바쁠까? 마인크래프트 BJ예요. 앞에 말한 것도 BJ도 모르겠어. 마인크래프트 뭐냐? 검색을 해보니까 블록사는 게임입니다. BJ는 뭐냐? 방장이래, 방장. 아프리카 TV의 BJ. 근데 걔가 아이디를 알려줘서 제가 검색을 해본 게 명절에 17시간짜리 영상 보려고. 아프리카 TV라는 것이 회원이 수십만 될 텐데 천등 안에 들어간다. 얘는 이미 자기 분야에서 전문가예요. 그런데 자, 저는 그러니 그런데 어른은 뭐냐 그거와 세상을 연결시켜줘. 그러니까 너는 그럼 마인크래프트라는 게 그거 가지고 영어 단어를 좀 만들어줄 수 있겠니? 그랬더니 손님 좀 바쁜데요. 수업시간에 퍼대 잡으시는 분이 바쁘시대. 그러더니 이렇게 만들어줬어. 어머 사이에 요거와 요거 사이에 앵그리 하나는 이제 앵그리 버드 캐릭터인가요? 저는 잘 몰라. 근데 애들은 이거 보고 눈이 반짝반짝하는 거야. 아. 그러더니 이 녀석이 얘가 정교 꼴찌였거든요. 정교 꼴찌를 내 꼴찌를 선택합니다. 꼴찌 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관심사가 여기 없었어. 학교에 애들은 그 녀석을 심리를 내가 안 거야. 에이 니네들이 뭘 아니? 에이 아유 이랬단 말이야. 그 선생님도 저를 좀 아세요? 이런 거 학교 다니고 이 일이 끝났는데 주말에 선생님한테 저한테 선생님 평균 50점 올랐어요. 평균이 50점. 그 안 했다는 게 자기 관심사가 아니었다는 얘기. 근데 이 변화에 저는 이 아버님 품수택이 아버님이 기가 막힌 역할을 한 거야. 택시 기사인데 애한테 배워가지고 카메라를 차 안에다 달아놨어. 그리고 BJ를 하시는 거야. 그럼 그 기술을 딸한테 다 배웠다. 그러니 학교 애는 졸지에 학교에 와서 마인크래프트 달인 BJ가 됐고 그걸 인정받았죠. 또 아빠까지도 사부역하는 건 아빠의 사부역. 예, 삶. 이제 극적인 반응을 하더라. 칭찬의 기준 역시. 우리 딸내미 얘기. 우리 딸내미가 초등학교 3학년 때인데, 아빠! 수학정신 37점 맞았다! 하고 들어온 거야. 식은땀 날라고. 조사 자녀가 공부를 못하면 진짜 답이 없어요. 우리가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우린 겸직 금지거든요. 겸직을 못해요. 그래서 퇴직금이란 제도가 그래서 생긴 거예요. 근데 아 이게 참 답답한 거야. 어떡하니 난리를. 집사람하고는 공부를 한다고 하는데 부모가 자식 공부시키는 건 아니더만 초등학교 선생님들도 애하고 싸우는 거예요 계속. 그 대신에 이제 여러 가지를 썼지만 그때 이제 제가 멘토를 과외를 시킬 때 과외가 아니라 놀아주는 언니를 붙여줬어요. 그 애들이 그 영화 구경 가는 것도 과외 시간으로 인정해주고 책방 가는 것도 인정해주고 그렇게 해서 언니를 만들어줬더니 애가 그러면서 동시에 이거는 손님 어머니들이 꼭 아시면 좋을 건데 애들한테
어떤 보상을 주실 때 기준을 어디다 둬야 돼? 80점, 90점 이런 데 두면 안 돼. 늘 어디에? 내 아이의 과거에. 무엇을? 39점에. 그리고 얘하고 내 골을 했어, 협상을. 점당 얼마씩 줄게. 특별 용도. 그래서 얘는 점수 올라가는 데는 막 자기 특별 용도들이 생기잖아요. 이 재미로 애가 고1까지 이제 쭉 했어요. 근데 보다가 고2 되니까 돈 얘기를 안 하더라고. 저도 멋졌지. 내 성적 올라갔는데 내가 그래서 아빠한테 돈을 받아야 돼. 그런 외적 동기가 내적 동기로 대신에 여태까지 드린 말씀이 뭐예요? 칭찬의 기준은 어디에 둬야 된다? 내 과거에 둬야 된다. 근데 못난 행동에 집중하다 보면 거기에 지쳐서 사실은 에너지라는 건 한계가 있어요. 에너지라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화도 에너지거든. 근데 애에게 화내는 대로 에너지를 써버리면 애가 긍정적으로 변했을 때 쓸 에너지가 없어요. 저는 그 제가 편안하게 교직 생활하는 거 아닙니다. 애들 다 까칠이 울퉁이 불퉁이 다 만났어. 어떤 애는 한 애 7명이 한 반에 우울한 애들 만나고 정말 돌아가시는 줄 알았는데 막걸리도 한 통만 못 두고 두 통을 못 두고 그랬는데 그때 제가 한 게 뭐냐면 화가 나고 그때 못난 행동하는 애들에 대해서 관심을 주지 않고 그 화난 에너지를 열심히 살고 있는 애들한테 칭찬하는 에너지를 써버렸어요. 반가워요. 산에 갑니다. 산에 가서 이번 주에 요즘 누가 열심히 살고 있나? 그래가지고 그걸 막 떠올려가지고 걔네들을 막 칭찬 샤워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다 보면 화가 좀 풀리고 대신에 다음날 학교에 가보면 칭찬 들은 애들은 기분이 좋거든. 그러니까 악이 선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못난 행동이 착한 행동, 못난 행동 때문에 착한 행동을 놓치지 않도록 스스로 우리도 똑같은 인간인데 우리가 신이야 그렇게 하시면 좀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시험 때는 90B 저 어머니가 키우셨으니까 어머니한테 10만원, 15만원으로 시험 때 따로 드렸어요. 어머니 애들이 좋아하는 반찬 좀 하나 해주세요. 요것도 애들에게는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요거는 기말고사가 멀지 않았죠. 아빠의 역할. 아빠가 기말고사 다가오는데 야! 다음 주에 우리 캠핑 갈까? 애들이 얼마도 우리 아빠는 도대체 아는 게 뭐야? 근데 그럴 때 아빠에게 시험 볼 때 초콜릿이 왜 활성화했는지 아빠 사다니 여보 내일부터 시험하니까 당신 사온 것처럼 해서 이렇게 줘. 저는 아빠의 입지를 좀 흔들어 주시고 네,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아빠의 역할. 저는 시험 마지막 날 제가 콧 하고 뭐 코치를 듣고 아침에 여기 포인트는 뭐냐면 몇 점 받았다고 상 주지 말고 결과에다 상 주지 말고 결과는 이미 끝이야. 또 가정에다 듣고 두드려주면서 아이고 고생했어 시험 공부하느라고 고생했다 그게 중요한 거야. 그러면서 초딩이는 중딩이는 고딩이는 요즘은 이거 가지고 될려나? 요즘은 이거 가지고 부족할 것 같아. 네. 자 그렇다면 수능 시험 보고 나온 우리 딸에게 저는 얼마를 줬을까요? 자 맞추시면 상품 드립니다. 요거도 네. 상품을 못 드려요. 죄송해요. 이거 사려면 창신동까지 나가야 돼. 그래서 수능 보고 나오고 3만원, 10만원, 정매 붙이는 거지?
그때 공표된 힌트. 얘는 죄수를 절대 안 한다고. 자기 성격 나오는데 지적바가 재수해가지고 고생하는 걸 봤을 때는 절대 안 한대. 그럼 이 시험이 끝이다. 정답. 얼마 못 이겨? 빨간 거는 뭐예요? 네? 선생님 저 빨간 거. 손톱이 날아가지 않는 손톱 같아. 그럼 저 파란 안 좋아해요? 이거? 예. 이것도 어울려. 이거 이분이셨습니다. 쓰고 있어. 예. 아기야. 이거 써. 아 좋아요. 아유. 아유. 보여줘야겠다 애기. 재수 안 된다고 하니까 바로 맞추시는데 센스가 굉장하십니다. 얘는 어차피 이 수능 시험 끝나면 그다음부터 대학 준비 입학 모두를 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 대학 입학할 때 가방 사야지, 구두 사야지, 뭐 사야지, 옷도 사야지. 그러면 돈이 얼마 되겠어? 많이 주지. 그때마다 나한테 손 벌릴 거 아니야. 그래 나도 잔머리 굴린 거지. 한 방에 쇼부 치자. 그래서 100만 원 딱 주고 끝내버린 거야. 그 다음부터 저한테 돈 달래 안 달래? 안 달랬지. 게다가 다른 애들 세월이야. 수능 끝나고 세월 안 가잖아요. 우리 딸은 혼자 신났어. 왜? 돈 써야 됐잖아. 돈 써야 됐지. 저는 엄마 아빠가 좀 나가야 된다. 이명호 씨나 우리 똑같이 있어요. 붙어 밀려 떨어져 있는 진단자.